금요일 정치수다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지금 어디 출장 가 계십니까? 아, 네. 어제부터 출장 와 있어가지고 목포에 와 있습니다. 아, 뭐 심각한 취재를 하러 확실히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이번 한 주 동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해가지고요. 뭐 국회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큰 이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좀 이거 챙겨야 될 뉴스인데 못 챙긴 뉴스가 있던데 그게 국회에서 좀 있었다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온 날 이제 트럼프로 뉴스가 도배가 됐었는데 그렇죠. 국회에서는 좀 의미 있는 발걸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의 방을 돌면서 노크를 한 건데요. 하하. 그 노란 점퍼를 입은 유족들 뭐 23명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연설을 한 그 8일 오후 1시 정도부터 국회 의원회관을 돌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이 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했습니다. 뭐 약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그게 의원회관이 10층 건물이거든요. 네. 거기를 모두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어떤 겁니까? 네, 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간단히 이야기해가지고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기 특조위보다 독립성 그리고 수사 권한을 강화한 특조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법안에 따르면 그 특조위의 조사 권한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사실 그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방해 때문에 제대로 지금 뭐 조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기 특조위에 대한 특히 유가족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1기 특조위와는 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2기 특조위는? 네, 그 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아하. 그리고 특검 요구권. 이것과 관련해서 1기 때는 특조위가 요구를 하면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제 강제권이 없는 건데 네. 2기 때는 만약에 특조위가 요구를 하면 국회가 1개월 이내에 그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교적 강제권이 생겨인 거죠. 예. 국회 통과 여부는 뭐 그 뒤에 이제 문제인 거고. 예. 그리고 또 1기 때 빠져서 이제 논란이 됐던 수사권. 이것도 2기 때 이제 부여가 되고요. 이제 조사 기간이 1기 때는 1년 조사 후 6개월 연장 이랬는데 2기 때는 1기 때보다 더 길어져가지고 2년 조사 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담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1기 때 이게 조사 종료가 언제냐 이거 이제 큰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예. 2기 때는 그걸 좀 명확히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근데 최근 그 유족분들이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박근혜 씨를 또 고발을 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족들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 연대 그리고 4.16 국민조사위원회 이렇게 지난 10월 25일에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선 13인 이 사람들을 고발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 박근혜 비롯해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유기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특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전 특조위 위원 이렇게 13명입니다. 예. 유족들은 이 사람들이 그 특조위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 폐지하라는 지시가 그 청와대 정무수석 캐비넷에서 발견됐다. 이 점을 들면서 이들은 이제 고발한 겁니다. 유족들이 직접 이제 그 2기 특조위를 위한 나름 그 캠페인을
좀 국회의원들한테 버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23명 유족분들이 어제 그제 이제 국회를 찾으셨다고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7개 조로 나뉘어서 의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그 이제 용지를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네. 용지에 보면은 국회의원 땡땡땡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가족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11월 23일까지 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힌 용지를 이제 의원실에 전달하면 예. 이 용지를 이제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그 땡땡땡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고 이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4.16 연대에 보내면 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 뭐 의원실을 이런 이 당의 의원실을 돌았는데 예. 그날 하루에만 뭐 약 한 40명의 의원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용지에 11월 23일까지 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왜 11월 23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의 경우에 지난해 12월에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정 목록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11월 23일에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지난해 신속 처리 안건 됐던 게 이번 11월 23일에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그, 이 때문에 이제 유족분들은 본회의가 이제 11월 23일이니까 아이들에게 뭐 곧 있으면 있을 성탄절 선물로 국회에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정당의 스탠스나 태도인데.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뭐 법안에 찬성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스탠스를 봤을 때 정의당, 민중당 뭐 이런 정당들도 확실히 법안에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자유한국당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국민의정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최근 이제 국민의당 상황이 좀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좀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지 잘 모르겠고. 아하. 더군다나 지금 그 바른정당 의원들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이제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날 유족들도 사실 국민의당 의원실을 찾는데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족들과 직접 마주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예. 뭐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을 해서 유족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 중에 한 명인 박준영 의원은 그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데 아직도 가족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을 만나 직접 만나게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하면서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앞으로 사실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네. 뭐 아직도 뭐 이렇게 인증사를 찍어 보내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 거 보니까 뭐 당 상황도 당 상황이고 의원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가장 복잡한 정당 가운데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유족들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을 돈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작년 7월 4일에도 유족들이 국회 의원실을 각각 찾아가지고 캠페인 벌인 적이 있는데요. 아하. 이른바 그 노란 문패 캠페인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이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고 막 이럴 때예요. 아하, 예. 그래서 당시 유족들은 특조위 활동 보장 그리고 온전한 인권과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시설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추모 사업 예. 약속 12개가 담긴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제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예. 그렇게 사전에 전달한 것 중에 의원이 300명이니까 300개를 돌렸는데 150명이 그 약속에 그 전체 동의한다 혹은 뭐 부분 동의한다라는 답을 보내왔고 그날 이제 150명을 만나서 그 노란색 약속 문패를 전달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때 그 문패가 지금도 그대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국회의원 행사에 간게 그제였는데요. 예. 그제도 의원실 곳곳에서 이제 붙어있는 노란 문패를 볼수 있었고요. 그 문패에는 잊지 않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의원이라는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아하. 이 글귀와 함께 그 국회를 상징하는 무궁화 무늬가 새겨져 있고 예. 가운데 이제 노란 리본도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런 문패입니다. 근데 문패가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나요? 얼마나 전달이 됐습니까? 일단 당시에 그한 사흘에 걸쳐서 기존에 이제 원래 전달하기로 한그 답변서를 보내온 150명에게 예. 전달했고요. 아하. 미처 그 답변서를 보내지 못했다가 뒤늦게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원들까지 합쳐서 뭐약한 170명 정도가 약속 문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때는 뭐 당시 이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도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와가지고 약속 문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근데 지금 붙어있진 않더라고요. 당시 그 요청서에 담긴 내용 가운데 한 1년 넘게 지난 정도 봤을 때, 좀 이뤄진 것들도 있고, 좀안 이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 네개 파트로 나뉘는데 예. 특조위의 활동 보장,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추모 사업, 뭐이네 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뭐100% 지금 진행되지 못했지만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11월 23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네. 그래서 2기 특조위가 출범하면 사실상 이제 특조위 활동 보장이라는 소망도 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 그리고 뭐 피해자 중심의 지원 추모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후에 또 앞으로 좀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그동안 약간 좀 소홀하게 좀 바라봤을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언제 또 취재를 마치고 올라오십니까? 지금 목표는 오늘 올라가는 건데요. 네. 목표 달성을 해야겠죠. 목포에서 목표 달성을 목표를. 해야 됩니까? 목포에서 오늘 상경하는 게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라임이. 아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아재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좀 취재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였습니다.